뽑아 먹었어요. 그 야채를 지금? 이렇게 뽑았다고요. 예. 몇 번 이렇게 발라 먹고, 예. 몇 번 발라 먹고, 끝내는 이렇게 잘라 먹었어요. 이렇게 뽑아 먹었어요. 왜? 얘들 자랄 자리니까. 지금 얘 앞에 있는 애가 이름이 오크라. 오크고 얘는 케일 맞죠? 네, 케일이에요. 얘 옆에 있는 애 얘는 뭔가요? 아, 이거 히아신스인데 얘한테 미안해요. 아, 히아신스? 얘한테 미안한 게 있어서 못 뽑아요. 그 다음에 저 앞에는 수박. 수박이고. 얘야, 얘, 예. 히아신스. 예. 작년에 있던 걸 다시 심었는데, 네. 꽃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보라 색깔. 예, 올라오는데, 여기 위에다가, 예. 잠시 홈이 올려놨다가, 예. 실수로 떨어져가지고, 예. 꽃 이만큼 올라온 걸 본의 아니게 분질러가지고, 아. 얘는 꽃 피우지 못하고, 네. 꽃을 잃었어요. 그래서 미안해서. 혹시 히아신스 꽃 진 다음에 열매도 맺나요? 꽃은 무슨 다 열매를 맺죠. 다음을 아, 위해서. 히아신스 열매는 못 본 것 같아. 얘가 지금 참외가 이렇게 생겼고. 모든 종자는 씨를 맺, 꽃을 피우고 꽃이 지면 종자를 맺죠. 영춘하는 열매 안 맺잖아요. 영춘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영춘하 열매 못 본 것 같아. 모든 만물은 다 꽃을 피우면 꽃이 지고 나면 열매를 맺지 않겠어요? 얘는? 치컬이에요. 적치컬인데 꽃이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보라색인데 예, 예, 예. 정말 이쁘더라고요. 그다음에 호박이 어린 시절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 얘도 수박이에요. 아, 참 수박. 얘도 수박이에요. 아, 더 어린 시절. 아, 그 수박. 씨를 박은 거예요. 씨를. 근데 이 나무를 박아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거. 네. 이거. 예. 자칫 이걸 풀이라고 오인하고 뽑는 수가 있어요. 예. 저는 오인은 안 하겠지만 네. 여기 놀러 오는 사람들이 저도 많이 실수했어요. 아우 이밭에 풀이 있네 하고 대신 뽑아준답시고 이걸 뽑아요. 예예예. 예, 예.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박아놨어요. 저도 작물하고 풀을 구별을 못해가지고 작물을 뽑은 적이 많아요. 그래서 작물에는 이렇게 표식을 해놓으면 네. 실수를 안 할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얘가 가장 어린 수박. 그냥 후박이 아니, 수박이 아니에요. 애플 수박. 메론 수박이에요. 속이 노란. 요새 이렇게 매달아 놓는 수박도 있던데? 이거 글쎄요, 그냥 이 나구분보다 좀 커요. 메론 수박이요? 네, 그냥 하나씩 들고 네. 잘라 먹는 게 아니고 숟가락으로 파 먹는 거예요. 반쪽 반쪽. 그거를 메론 수박이라고 그래요? 애플 수박하고 틀린가요? 애플은 사과니까 안에 빨갛겠지만 이건 노래예요. 수박이 노랗다고요? 네, 속에가 노래. 아, 그런 노란 수박. 이렇게 다르고 네. 또 그동안 작품 만드신 거 있나요? 작품은 이제 너무 안 만들래요. 너무 만들면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렇지. 저거 저기 메리고조도 심었어요. 저 틈새도. 이거 꽃을 차로 마시면 시력에 좋다고 요즘 많이 밭에 심는 거 봤어요. 걔들이 해충도 좀 막아줘요. 어, 맞아요. 깊이 해줘. 냄새가 독특해서 전 좋더라고요. 난 얘 지금 정확히 뭐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 저는 꽃을 봐야 알겠는데. 지금 이거 아 저번에 내가 준 항아리. 맞아요. 제가 자색 양파고. 이건 아직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 풀마다 나온 애인데. 풀 아닌가요? 풀인데 뭔 풀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 좀 피워봐야 알겠어요. 낫 닮아지 꽃 아닐까요? 잘 모르겠어요. 싹만 봐서는 잘 모르겠고 나중에 커브를 낫 닮아지 꽃 같은데? 계속 살리고 있는데 얘도 은행나무예요. 이거 이거 은행이 떨어져서 은행이 떨어져서 이거 그러니까 네. 얘를 네. 이렇게 뽑아서 예, 예. 여기다 담아놓으면 되겠죠? 내가 영화관 만든 거 여기 있잖아요. 요거 잎이 길쭉한 건 스페인 마늘이고 네. 그 뒤에 있는 애는 수레국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잎이 가느다란 건 수선화. 아니 수선화 맞아요. 노란 예, 수선화. 노란색 수선화고 얘는 봉선화. 봉선화. 안녕하세요.